비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가위를 고를 때 많이 망설일 텐데 자세히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남자 머리를 배우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블런트 가위, 뭐 미니 가위라고 할 수 있겠죠.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5.5인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미니 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나이 자체가 하마구리 향이라 그래가지고 좀 부드럽게 절삭이 되는 가위인데 우리가 검형 가위라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있게 힘있게 잘리는 가위도 있는데 선택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 차이라서 크게 뭐 고민할 건 없습니다. 그 밖에 나중에는 뭐 알짜형 가위, 이런 뭐 디자인, 뭐 부메랑 가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크게 하마구리형 이런 둥근 라인과 저희가 검형 가위 있네요. 이런 가위 형태, 검형 가위 이런 가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세요. 길이는 5.5인치 정도 가장 적당합니다. 그리고 자 그다음 같은 경우는 남성 커트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장가위도 우리가 꼭 필요하겠죠. 자 이런 장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6.75인치에서 7인치 정도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장가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니 가위와 동일하게 이런 하마구리형 둥근 부드럽게 절삭이 되는 가위 날이 있고 이런 검형이라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커트가 되는 가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개인의 취향 차이, 개인차별의 대치. 자 그리고 우리가 질감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위는 이런 틴닝 가위입니다. 이 틴닝 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발수에 따라서 뭐 몇 프로 나간다든지 그리고 이런 발수 모양이 어떤지 아마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. 그런데 물론 다 틴닝 가위라고 하는 게 다 각자의 역할이라고 있고 다 그 특징이란 게 있지만 우리가 보통 가장 처음 나는 오롯이 그냥 처음 커트를 해 그런 분들 대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짝 우리가 C자 커브가 이루어진 이런 홈에다가 우리가 이런 홈 발수가 뭐 3홈 내지는 살짝 이렇게 물결 같은 모양이 나는 가위가 가장 사용하기에는 조금 좋습니다. 뭐 그 밖에도 지금처럼 이런 드라이 가위, 그렇죠? 우리가 질감적인 테크닉을 사용할 때 쓰는 이런 드라이 가위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좋아하는 이런 커브형 가위, 조금 더 머리가 둥근 곡선이 나오기 좋은 이런 커브형 가위도 물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위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틴닝 가위와 장가위 이런 미니 가위, 블런트 가위는 내가 꼭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자 머리를 시작을 하셔야겠지요.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마 이런 가위들이 가격대가 너무나 다양하고 소재도 너무 다양하니 나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. 물론 그런 걸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한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장 좀 딱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선은 국산 가위를 사용하셔야 되세요. 물론 더 좋은 가위도 많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가장 국산 가위, 중국산 가위는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국산을 둔갑한 중국산 가위도 피해주는 게 좋아서 우리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산 가위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국산 가위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뭐 가위의 가격대도 물론 너무나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선은 유지된 가위를 사용해야지 우리가 고객의 머리를 자를 때 그리고 내가 커트를 했을 때 떨어지는 머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상의 가위나 그 이하의 가위는 크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. 자 물론 그 밖에도 이런 기능성 가위들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초보자인 분들 내가 지금 미용을 막 시작한 초보자인 분들한테 가장 권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블런트 가위 그리고 티닝 가위, 장가위 요 세 자루가 되겠습니다. 크게 우리가 소재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가위의 소재도 다양하겠죠? 뭐 440C, V10, V1 뭐 너무나 다양할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V1 정도의 소재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. 440C, V1 너무 좋고 조금 더 내가 뭐 좋은 가위 쓰겠다? 그럼 V10 정도까지 국산 V10 정도 그렇게 되게 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.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초보자인 분들이 가위를 고르는 짧은 간단한 팁이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가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